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바이널라이즈드 뉴럴 네트워크스입니다.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을 1과 마이너스 1로 제한하여 학습하는 방법과 그 장점에 대하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김정훈입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화면과 같습니다. 구성은 논문의 섹션을 따라가고 있고, 기울인 걸로 된 부분은 제가 따로 추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소개해드릴 페이퍼입니다. 이 바이너리 커넥트와 연결이 되는 논문으로 차이점은 바이너리 커넥트는 이제 웨이트만을 바이너리로 학습을 했다면 바이너라이즈드 뉴럴 네트워크스는 액티베이션도 바이너라이즈를 하여 네트워크를 운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추가된 점으로는 쉽트 베이스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ADAMX 같은 학습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고변산을 쉬프트로 대체한 방법에 대하여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앱스트랙트는 뒤에 인트로덕션의 컨트리뷰션 설명하는 부분과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이제 저자의 코드가 두 링크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테이 휴바라 같은 경우는 이제 텐서플로우랑 파이터치 코드도 후에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짧은 인트로덕션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수년간 딥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스피치 리코그니션이나 머신 트랜슬레이션,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이나 이제 아트나 게임까지 다양하게 AI 한계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딥뉴럴 네트워크는 빠르고 파워헝그리한 GPU가 필요했기 때문에 로우 파워 디바이스를 타겟으로 동작하게 하는 것이 필요로 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제로는 딥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런타임을 스피딩업 하는 주제와 스페셜라이즈드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런타임을 스피딩업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CPU나 GPU 등 프로세서를 이용을 하여서 네트워크 인퍼런스 커널을 최적화하여 속도를 올리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스페셜라이즈드 컴퓨터 하드웨어는 ASIC이나 FPGA 같이 뉴럴 네트워크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당시를 기준으로 아래의 주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트리뷰션스입니다. 이 논문이 기여한 바로는 화면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바이너라이즈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논문이 쓰여질 당시를 기준으로 MNIST나 사이파텐, SVHN에 대해서 거의 소타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토치7과 시아노로 BNN을 트레이닝하는 코드를 공개를 하였고, 하드웨어적인 컨트리뷰션으로는 이제 메모리 컨섬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었고, 또 이를 통해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으로 대체를 하여 파워 이피션시를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를 디자인을 할 경우 타임 컴플렉시티에서 60%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너라이즈드 뉴럴 네트워크의 인퍼런스를 위하여 옵티마이제이션한 GPU 커널의 경우 MNIST를 연산하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언옵티마이즈드 GPU 커널에 비해 7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바이너라이즈드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학습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섹션 1 바이너라이즈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이너라이제이션 펑션입니다. 바이너라이즈드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을 바이너라이즈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라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역전파를 수행하여 학습을 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바이너라이제이션 방법입니다. 이제 웨이트나 액티베이션을 바이너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디터미니스틱한 바이너라이제이션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스토캐스틱한 바이너라이제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디터미니스틱 바이너라이제이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시그넌 펑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시그넌 펑션은 아래의 그림과 같으며 입력값의 부호를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입력값 x가 0보다 크면 1, 작으면 마이너스 1로 응답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직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스토캐스틱 바이너라이제이션이 있는데 1 이상은 무조건 1, 마이너스 1 이하는 무조건 마이너스 1, 그 사이는 확률적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응답 범위가 0에서 1인 하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확률론적으로 바이너라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바이너라이제이션 과정에서 노이즈를 부여하는 효과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왼쪽 아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커널, 컨볼루션 커널이나 이제 액티베이션 매트릭스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이너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숫자들의 부호만 따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바이너라이즈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식으로 숫자들의 부호만 혹은 1과 마이너스 1로만 이루어진 숫자들이 흐르는 네트워크를 BN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디언트 컴퓨테이션 앤 어큐뮬레이션입니다. BNN은 이제 학습을 할때 포워드 패스에서는 바이너라이즈드 웨이트를 사용을 하지만 백워드 패스에서는 어큐뮬레이션 할때 리얼 밸류드 웨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와 관련이 있는데 SGD는 그림과 같이 스몰 앤 노이즈 스텝스를 통해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탐색합니다. 이러한 노이즈는 각 웨이트에 어큐뮬레이트 되는데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에 의해 상쇄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어큐뮬레이션 과정에서 충분한 레졸루션을 갖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이런 리얼 밸류드 하이 프리시전 웨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저자는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이런 웨이트 액티베이션이 바이너라이제이션 과정에서 들어가는 노이즈가 드롭아웃과 같은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를 갖는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프로바게이팅 그레디언트 스루 디스크리타이제이션입니다. BNN은 액티베이션 레이어로 이제 시그넘 액티베이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시그넘 액티베이션의 데리버티브를 살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신호 처리에서 델타 펑션과 같은 형태에 나타나게 되는데 거의 모든 범위에서 0의 숫자를 갖게 되고 0에서만 이제 부호가 바뀌게 되는 0에서만 신호가 튀는 형식의 데리버티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데리버티브는 네트워크를 중첩을 하였을 때 제대로 된 그레디언트가 이제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이제 그레디언트 비니싱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런 경우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스트레이트 스루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트레이트 스루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스트레이트 스루 하는 에스티메이터입니다. 이제 기존 함수를 노루 패스하고 마치 다른 함수를 통과하는 것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 함수가 다음과 같은 시그넘 액티베이션이 있다면 이런 시그넘 액티베이션의 데리버티브가 다음과 같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시그넘 액티베이션을 통과하는 이 레이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통과할 때 시그넘 액티베이션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 시그넘 액티베이션의 데리버티브가 아닌 다른 함수의 데리버티브를 통과하게 이제 스트레이트 스루 시켜주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그레디언트 비니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이트 스루 에스티메이터를 도입을 하였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하드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같은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그레디언트 정보를 보존을 하면서 R이 너무 클 경우 그레디언트를 캔슬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세츄레이션 효과를 위해 관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실험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가 BNN 학습에 좋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다루는 CNN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렐로 레이어를 생각을 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고 그 도함수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역시 비선형성을 갖게 되고 그레디언트를 선택적으로 전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은 이제 CNN에서 이제 풀 프리시전 네트워크에서 세츄레이션 이펙트와 BNN에서 세츄레이션 이펙트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BNN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 1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파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너라이즈 함수는 이제 스토캐스티컬리 혹은 디터미니스컬리하게 바이너라이즈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이제 업데이트 함수의 경우 논문에서 제안한 쉬프트 베이스드 또는 기존에 우리가 CNN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이제 바닐라 함수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해도 된다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알고리즘은 이제 포워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과 어큐뮬레이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보시면 BNN은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을 바이너리로 갔는데 먼저 오른쪽에 정리를 해보자면 액티베이션은 시그넘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통해 그리고 백워드에서는 스트레이트 스루 에스티메이터를 통해 그라디언트를 전파시켰습니다. 또 웨이트의 경우
똑같이 시그넘을 통해 바이너라이즈를 하고 학습을 할때 리얼 밸류드 웨이트를 어큐뮬레이션을 하여 업데이트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때 웨이트를 클리핑하게 되는 부분이 좀 추가가 되는데 리얼 밸류드 웨이트가 너무 큰 값을 갖게 되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경우가 혹시나 이제 학습이 되는 트레인셋에 큰 바이어스가 걸려 있어서 웨이트가 잘못된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클립이 없을 경우 웨이트가 크게 업데이트가 되어서 큰 값을 가지게 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트레인셋이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 큰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 잘못된 트레인셋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을 경우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글로벌 미니멈으로 향하는 이터레이션을 많이 반복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 속도의 저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웨이트를 업데이트할 때 업데이트된 리얼 밸류드 웨이트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제한을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주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제 알고리즘 1을 보시면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는 리얼 밸류드 웨이트를 바이너라이즈하여 바이너라이즈된 웨이트를 통해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액티베이션 동안 바이너라이즈하여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트레이트 스루 에스티메이터를 이용하여서 그레디언트를 세츄레이션 이펙트를 적용을 하게 되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때 바이너라이즈드 웨이트를 사용한다는 점이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또 어큐뮬레이팅을 할 때에는 이전에 썼던 바이너라이즈드 웨이트가 아닌 리얼 밸류드 웨이트에 대하여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업데이트된 웨이트에 대하여 1과 마이너스 1 사이로 클리핑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제가 따로 이제 하이 디멘셔널 지오메트리 오브 BNN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좋은 그림이 있어서 따온 그림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이제 왼쪽 이 부분을 보시면 하나의 이제 유닛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컨브, 메치놈, 그리고 액티베이션, 이제 바이너라이즈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유닛을 모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앞 컨브 레이어에서 나온 앞은 당연히 바이너리 액티베이션일 테고 리얼 밸류드 웨이트를 바이너라이즈하여서 바이너리 웨이트를 통해 엑스노어 컨볼루션을 하게 됩니다. 엑스노어 컨볼루션의 결과에다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을 더하게 되고 여기서 바이너라이즈를 다시 거치게 되면 다시 바이너리한 액티베이션이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듈 내에서는 바이너리한 값들이 아닌 이제 인티저나 이제 플로팅 포인트가 발생할 수가 있지만 모듈 밖에서는 엑스노어한 그러니까 바이너리한 데이터가 흐른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인풋이 있을 때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는 시그널 액티베이션을 사용하지만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이용해서 하드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데리버티브를 통해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그림이 BNN 학습에 대해서 되게 잘 나타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정리가 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이트의 스케일적인 완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모델을 레귤러라이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멀티플리케이션 오퍼레이션이 많아서 저자는 이 부분을 멀티플리케이션을 쉬프트로 대체하여 수행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학습을 하였을 경우 기존 바닐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비교하였을 때 정확도 손실이 없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맥락으로 AdaMax에서도 고변선을 시프트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어느 옵티마이저든지 결국 수식과 같이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다른 옵티마이저에서도 똑같이 고변선을 시프트로 대체를 하여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BNN은 학습을 할때 다른 기존 레이어들은 인풋이 모두 바이너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레이어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레이어는 자연스레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다루는 이미지가 인티저 8이기 때문에 인티저 8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첫 번째 레이어의 컨볼루션은 인티저의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을 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레이어의 웨이트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1이 인티저가 들어가게 돼서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을 자연스레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는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티저 8의 비트를 나눠서 먼저 웨이트가 계산한 후에 퀀티티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인티저가 네트워크 인풋으로 들어가게 돼서 인티저 컨볼루션을 하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을 컨볼루션으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은 바이너리가 될 테고 바이너리로 뒤로 들어가게 되면 뒷 레이어부터는 이제 바이너리 컨볼루션을 엑스노어 컨볼루션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고리즘 5에서는 이러한 BNN의 인퍼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직접 트레이닝한 BNN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트레이닝한 BNN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VGG11을 따왔고 이런 논문에 소개된 아키텍처를 한번 채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기네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이 저자가 만들어서 BNN을 가속하는 FPGA를 담은 논문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VGG11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고 뒤에 FC 부분을 앱플로 대체를 하여서 레이어를 줄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 어큐러시가 에러 레이트가 18.2%를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직접 학습한 네트워크가 에러 레이트가 18.6% 정도로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티스니 맵을 뽑아봤는데 티스니 맵에서 피처를 뽑을 때는 이제 앱플의 아웃풋 1x256의 1과 마이너스 1로만 이루어진 피처들을 통해서 티스니 맵을 뽑아봤는데 1과 마이너스 1로만 이루어진 피처 맵들이 이런 식으로 사이파텐에 대해서 잘 분류를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하이 디멘셔널 지오메트리 오브 BNN에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똑같은 레이어에 대해서 똑같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웨이트 히스토그램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또한 혹시 이렇게 학습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뽑아보았고 비슷한 양상의 히스토그램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는 웨이트 히스토그램이 0 근처로 분포하는 게 아닌 골고루 퍼져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첫 번째 레이어에서 인티저 컨볼루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웨이트가 퍼져 있는 양상으로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결과입니다. 프레임워크는 토치7과 띠아노를 이용을 하였고, 데이터셋은 엠니스트, 사이파텐, SVHN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치7으로 구성된 코드는 스토캐스틱컬리 바이너라이즈를 하였고, 시프트 베이스드 메서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띠아노에서는 디터미니스컬리한 바이너라이즈를 사용하였고, 바닐라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아담을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논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이너리 커넥터에 있는 아키텍처를 따왔다고 하며 바이너리 커넥터에 있는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파텐의 에러 레이트를 보면 상당히 꽤 준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컨브넷에 대한 사이파텐에 대해서 컨브넷에 대한 이제 스퀘어 인지 로스를 통해서 학습한 트레이닝 커브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 역시 상당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바이너리 웨이트 필터를 확인해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QR 코드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QR 코드 같은 웨이트 필터로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고 그 수행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워 이피션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BNN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컴퓨터 하드웨어는 이제 메모리와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과 이제 컨트롤 로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BNN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어서 연산을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연산을 이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파워 이피션시의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메모리 사이즈나 액세스에 대해서 32배 정도 빠르게 될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앞에서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예를 들어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를 구성을 하였을 경우 이런 식으로 좋게 네트워크 인퍼런스 하는 하드웨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GPU 커널을 대해서 우리가 PC에서 BNN을 연산을 할때 GPU 커널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한다면 얼마나 더 빨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MNIST에 대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구성을 하였을 때 7배 정도 더 빨라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변수 선언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닌 이제 오퍼레이션 단위에서 커널을 수정을 하여야 더 빨라지는 스피딩업 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앤 릴레이티드 워크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BNN의 한계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컴퓨테이셔널 보틀넥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럴 네트워크 퀀타이제이션에서 이제 학습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좀더 해야 될것 같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이제 바이너라이즈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고, 사이파텐, 그리고 MNIST, SVHN에 대해서 터치7과 띠아노 프레임워크에서 BNN을 직접 트레이닝하고 성능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패스에서 BNN이 굉장히 큰 메모리 사이즈와 액세스에 대해서 이득을 볼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였고, 또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파워 이피션시를 상당히 향상할 수 있는 기대를 할수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적으로 GPU 커널을 따로 구성 옵티마이즈 하였을 경우 언옵티마이즈드된 GPU 커널보다 7배 정도 더 빠른 MNIST MLP에서 7배 정도 더 빠른 효과를 볼수 있다고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시프트 베이스드 방법을 사용을 하였고, BNN을 트레이닝을 했을 때 기존의 SOTA와 같이 거의 SOTA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퓨처 워크로는 이제 트레인 타임을 스피딩업 하는 부분과 이제 다른 모델, 그러니까 RNN 같은 다른 모델에 대해서 벤치마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사이파텐과 MNIST, SVHN 같은 이제 비교적 이미지넷보다 더 작은 데이터셋에서 벤치마크를 보여줬었는데, 이제 이미지넷 같은 더큰 데이터셋에서 벤치마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퓨처웍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어펜딕스를 좀 넣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이제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이 저는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따로 다른 논문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제 연산을 생각해 보면 한 모듈이 있을 때 바이너리 액티베이션이 들어오게 되고, 바이너리 웨이트에 대해서 엑스노어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바이너리 웨이트 액티베이션과 웨이트에 대해서 엑스노어 연산을 하게 되면 엑스노어 연산에 대한 컨볼루션 결과물의 아웃풋은 인티저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인티저에 대해서 기존의 배치놈 연산을 하게 되면 플로팅 포인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스케일을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주게 되는데, 그냥 바닐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플로팅 포인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플로팅 포인트 발생한 연산 값에 대해서 바이너라이즈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바이너리 값 액티베이션을 모듈의 아웃풋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을 했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수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른쪽 가운데 아래와 같은데, 지금 표시되는 부분과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Y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들어오는 인풋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바이오스고, 요게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을 때, 사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스케일은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너라이즈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큰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지, 0보다 얼마나 더 큰지는 중요한 팩터가 아닙니다. 때문에 스케일에서는 이제 스케일의 시그넘, 부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스케일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다. 또한 바이오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바이오스가 입력값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 따져서 이런 식으로 바이너라이즈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바이오스에 대해서 플로우를 통해서 인티저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컨볼루션 아웃풋이 인티저이고, 인티저를 더하고 빼는 식으로 구성을 하면 이 내부 모듈 안에서도 인티저로만 데이터가 흐르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텔이 보고한 논문인데요. BNN에 대해서 BNN 가속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FPGA와 CPU, GPU, 에이징 환경에 대해서 성능 벤치마크를 한 결과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첨부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관련된 페이퍼 웹사이트를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저희 스터디에서 앞으로 다루게 될 논문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논문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하신 논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이했던 점으로는 이제 Attacking Binarized Networks라고 해서, 이제 갤러웨이가 ICLR 2018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네트워크 구성을 하였을 때한 레이어, 한 모듈을 BNN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어드버스 리얼 어택에 대해서 로버스트하다라는 결과를 내는 논문입니다. 또 하드웨어에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기네스라는 논문이 있고, 이제 자일링스에서는 이제 핀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옵티마이저를 잘 정리된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 한번 레퍼런스를 걸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